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 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전성관 김동희 두 PD가 국내 언론 최초로 재앙이 닥친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인데요. 바람방에 밖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쓰나미로 450여 명, 화산 폭발로 1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더구나 화산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추가 폭발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재난 현장을 취재한 두 PD 나와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군요. 김동희 PD. 그런데 쓰나미 현장에는 접근조차 힘들었다면서요? 예, 이번 쓰나미 피해 지역은 서울에서 39시간이나 걸려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파당시에서 배로 12시간이나 들어가야 하는 오지였습니다. 파도가 거센 데다 추가로 쓰나미가 닥칠 수도 있어 위험했습니다. 네, 전승관 PD. 무라피 화산이 한 세기 만에 최대 규모로 폭발을 했는데 그것도 위험했죠? 예,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하면 보통 용암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무서운 것이 열폭풍을 동반한 화쇄류라는 것입니다. 화쇄류란 가스와 연기 그리고 화산재가 뒤섞인 검은 구름을 말하는데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하는 데다가 시속 2-300km의 빠른 속도로 지상을 휩쓸고 지나가 현지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산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해발 2,968m의 무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으로부터 28km 떨어진 욕 야카르타 시내까지 화산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1일 현장을 찾아가던 우리는 4차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화산의 움직임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화산재와 검은 열폭풍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가장 크게 폭발했대요. 무라피 화산은 1994년에 60명, 1930년에 1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한 화산입니다. 구름 때문에 더 안 잡히겠다. 화산 가까이 더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화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입을 허락했습니다. 통제선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색을 잃은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떠나간 마을에는 그날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슬금슬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숲이 재색깔을 잃었다는 것은 이곳이 화산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화산재 속의 유독가스를 마시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상황. 취재진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 이쪽은 완전히 첫 번째 폭발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폭발로 인해서 지금 화산재가 여기까지 지금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냄새와 이 화산재 때문에 방독면이 없이는 지금 도저히 숨을 쉬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 야토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죽은 상태고요. 이게 다 지금 화산재입니다. 화산재고 이 묻어놓은 게 제법 굵은 나무들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로 타버리니까. 정상 쪽으로 다가가자 풍경이 돌변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의 나무가 열폭풍에 노출돼 죽어 있었습니다. 화산재가 강처럼 흘러내린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 앞이 화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화쇄류가 뜨거운 열폭풍을 동반하고 이곳을 휩쓴 것입니다. 화쇄류란 화산재와 가스, 연기가 뒤섞인 검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열폭풍을 동반해 시속 2-300km로 쏟아져 내려오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위험 지역에 주민들이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물이 마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여기 주민들이 대피소에 있다가 그다음 여기 와서 이제 여물을 잠깐 지금 화산재가 바람방에 맡겨서 저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잠깐만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위험해요.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다고요? 이쪽 방향으로? 예, 바람 방향이 바뀌면 야, 저 또 폭발하겠다. 예, 잠깐만 저기 예, 빨간 형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다시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저 도와주시는 분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 네. 그래. 예. 네. 폭발하겠다. 화산이 폭발할 경우 용암은 피할 수 있지만 순식간에 쏟아지는 화쇄류와 열폭풍은 피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위험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소를 발견함으로써 주민들이 통제선 안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물 앞이의 첫 번째 화산 폭발 장면입니다. 열폭풍을 동반한 화쇄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열폭풍에 노출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폭발 경고를 하고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 지역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열폭풍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입니다. 열폭풍을 동반한 화쇄류가 덮친 마을입니다. 화산재가 눈처럼 쌓인 가운데 살아있는 생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하루 34명이 열폭풍에 휘말려 불타거나 질식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위험지대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물 앞이 화산 폭발로 숨진 사람들은 바로 그 산이 바라다 보이는 들판에 매장되었습니다. 화산 희생자들의 무덤에 오토바이를 탄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무덤 옆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37살의 와키잔 씨였습니다. 와키잔 씨의 일가족 5명은 지난 26일 열폭풍에 휘말렸습니다. 4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와키잔 씨만 구조됐지만 화상이 악화돼 숨을 거둔 것입니다. 주민들은 화산에서 태어나 화산 때문에 죽은 친구를 화산재 속에 묻었습니다. 곧이어 산자들은 화산의 동정을 살피며 황급히 떠나고 죽은 자들만 화산 아래 남았습니다. 무라피는 활화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로 폭발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9일의 세 번째 폭발 후에도 물 앞이 화산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of earthquake, volcanic earthquake in 2010 is three times greater than with another. If we compare with another eruption in 1997, 2001 and 2006. So why during the alert form, so to save from the pyroclastic flow, you must evacuate before the pyroclastic flow arrive. Because during the pyroclastic flow, this is impossible to save. 당국은 화산 위험 지역을 분화구에서 반경 20km로 확대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주민들은 모두 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 짠크링한 지역 대피소에만 천여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특히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쌀 1000kg을 구입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라 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을 당해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마음으로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장 사용할 생활용품도 부족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일터에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대피시켜 놓은 후 위험 지역에 들어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바빠. 뿐이야 른자나 빈다 루마 그 바와. 야 른자나 ada tapi mau tempat siapa kan nggak mau beli nggak mampu. Kemungkinan dari pemerintah yang memberikan tempat mungkin. 이들은 화산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주 대책이 없는 한 위험 지역을 드나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주민들이 오토바이에 가축 영부를 싣고 화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만났던 우디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위험 지역에 이르자 경찰이 막았었습니다. 코리아? 스타션 TV야도? 예. 아, 위사다. TV. TV. 저녁에 lagi turun loh. Oh iya. Heeh. Alirnya kan cukup besar. Begitu. 비타스 좀 만나자. 곧이어 퍼붓기 시작한 폭우. 이런 날씨엔 비구름과 안개로 화산의 동정을 살필 수 없어 위험이 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 비가 굉장히 좀 눈이 좀 따갑습니다. 그리고 좀 입에도 굉장히 좀 돌이 씹히고요. 아무래도 화산 현재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경찰이 좀 통제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폭우가 내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화산재를 말끔히 씻어낸 것입니다. 비가 그친 후 우디 씨를 따라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디 씨의 집은 물 앞이 화산재라 90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우디 씨 가족은 이 젖소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젖소를 돌보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약간 티가 이까 티가 이까다. 주만 satu aja nih. Empat empatnya tak kasih satu, jadi kurus. 세 군데가 원래 지금 키우는 데가 있는데. 결국 생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화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운에 달렸다는 주민들. 우디 씨의 집 바로 위에도 열폭풍이 내려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나무가 모조리 불타거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슬레만 지역. 그곳은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5명 mati itu. Oh, mati sini. 다섯 명 죽었대요. Terus itu yang saudara saya di situ satu. Anda saudara sama itu. Terus yang di sana ada tapi enggak bisa ke sana lagi, enggak bisa jalannya udah habis. 이 마을 사람들도 우디 씨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화산에 들어왔다가 열폭풍에 휩쓸린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플라스틱의 성질을 가진 물체 같은데요. 이게 원래 이런 모양 같지는 않고요. 이 열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마을에는 화산재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쇄류가 직접 들이닥쳤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젖소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가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저쪽에는 뭐 거의 서 있는 상태 그대로 지금 소가 지금 세 마리 정도가 갑자기 밀어닥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표현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역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고요. 지금 호흡하기도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저쪽에는 화산재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고 이쪽도 지금 이런 소의 소가 썩는 이런 냄새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가 돼서 굉장히 좀 냄새가 역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소를 돌보다가 소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이 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피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이제 빠르게 덮쳐버리니까 결국 이제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생명을 좀 유지할 수 있었을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이제 집의 상태를 좀 한번 보시죠. 이쪽이 지금 지붕이 원래 저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저쪽이 부엌인 것 같습니다. 부엌 자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오토바이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전자고요. 각종 이 접시들, 접시들 있죠. 이제 밥주걱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하마가 휩쓸고 가지 않았다면 이 주전자로 여기 살았던 가족들은 차를 마시고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이고요. 여기는 열폭풍을 동반한 화쇄류가 치고 나온 흔적입니다. 숲을 비롯한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된대요. 지금 뜨거운 바람이 네.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네.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야 한답니다. 물 앞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곧 열폭풍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사이렌이야? 시그널? 저것 때문에 안 잡히는 거라고. 네. 무전기가 작동을 멈춘 것도 열폭풍이 닥칠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화산이 활동을 시작하면 전자파가 발생해 통화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더라도 이곳 화산지대는 드나드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밤 대피소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다음 날인 5일, 무라피 화산이 여섯 번째로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의 폭발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만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라피 화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처참한 상황을 초래할지 전문가들조차 짐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전 PD, 현지 주민들과 함께 화산 활동 지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왔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정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닥치면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1분 1초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시작했다는 일부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무라피 화산의 폭발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승관 PD 수고했습니다. 무라피 화산이 폭발하기 하루 전날 인도네시아에는 지진 해일, 즉 쓰나미가 몰아쳐 지금까지 4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4년 쓰나미 이후 최대 참사입니다. 김동인 PD, 천재지변을 탓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잦기 때문에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쓰나미가 닥칠 때마다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쓰나미 현장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악천으로 여객선의 발이 묶인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구호품을 수송하는 특별 선박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추가로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상태였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곳은 서부 수마트라 파당에서 200km 떨어진 문타와이 제도입니다. 배에는 구조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파당 항구에서 문타와이 제도까지는 기상이 좋을 경우에도 12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먼타와이 제도의 중심지인 시카캅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관청을 찾아 쓰나미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습니다. Yang paling parah sini yang di Munte sini. Oh Munte. Jadi yang banyak meninggal daerah sini ya. Iya iya. Yogi Mani. Paling parah. 피해가 가장 크다는 문테이 바루바루 섬은 우리가 도착한 시카캅에서 배로 1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기가 내리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문타와이 섬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쪽배입니다. 만일을 대비해 구명복을 입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다는 갈수록 거칠어져서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문테이 바루바루 섬이 보였습니다. 해변에는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옥과 바닷물에 젖은 산림 도구를 상상하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공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야자나무만 아니었다면 쓰나미 피해 지역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양 루마루마 하나 또 그만. 예, 루마루마. 정말이 시네 루마루마. 양 브라파 루마야 다르시니. 두주 블랜파. 두주. 두주 블랜파 루마. 이곳은 지난 25일 밤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몽테이 바로바로 섬입니다. 이곳은 지금 80여 채의 가옥과 학교가 있던 자리인데요. 형체도 없이 쓰나미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도 전화도 없는 이 섬에 쓰나미가 닥친 것은 25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자리 디시니키라케라 브라파오랑 띵가르냐. 띵가시가랑가. 인가 둘루. 양스블룸 쓰나미. 모테가라토스 두유. 이또 양 우다 끝날 양 고르반 기라기라 브라파 반냐? 149 파. 아 이부 마 발리카 발리 라기 가 루마 파. 오 이부. 이제 디 차리 디 차리냐 쿤치. 이또 마카냐 이스트리 사야 케나 수나미. 사야 멤퍼르타한칸 아파푼 벤투야 수나미 테탑 사야 버주앙. 파 수나미냐 안탐 루마 디 안탐 마사 사야 케 아타스. 케 아타스 아타스. 아타스 디마나? 아 아타. 아타스 아타. 우마사 begini saya mempertahankan ini ditarik ini.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쳤던 쓰나미 화면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쓰나미가 몰아쳤을 것입니다. 문테이 바루바루 섬의 경우 쓰나미가 덮친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피해 상황이 알려지고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참변에 생존자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전날까지 살을 붙이고 살던 피부치와 친구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이 빠르게 부패해서 전염병이 우려되었습니다. 미처 슬퍼할 겨를도 관을 마련할 틈도 없이 사망자들을 한꺼번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사망자들이 묻힌 곳입니다. 비목조차 마련하지 못해 막대기를 꽂아 가족이 묻힌 곳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질퍽한 산길을 따라 200m를 올라갔습니다. 쓰나미를 경험한 후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다리마나스 씨는 쓰나미로 부인을 잃었습니다. 티바티바 datang ke kedengaran deru ombak. Kira-kira lombangnya berapa meter? Ya, kira-kira 10 meter lah. Ya, sempat semua masyarakat di sini sempat lari lantaran ombak dari arah ke sini itu makanya diangkut arus sebagian. Dia di sema-sema. Kena timpa petas rumah di bawah arus. 루신나 씨는 아버지, 어머니와 5살짜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참변에 사람들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일도 걱정입니다. 쓰나미 속에서 맨몸뚱이로 탈출하는 바람에 밥숟가락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르반. 그냥 tahu kita di mana lah. 담당 공무원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보도 없이 쓰나미의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Alarm memang di Mentawai, Pulau Mentawai ini kita tidak pasang, belum ya. Belum pasang. Belum. Memang ini adalah langkah berikutnya. Kita lagi program sampai 2014. Itu akan memasang sirine sebagai warning. 주민들은 쓰나미 경보도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생존자 중에는 환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시카캅의 임시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은 각 지역에서 후송된 환자들로 국세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쓰나미의 공포에 짓눌린 표정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어린이도 간호를 하는 어머니도 한결같이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쓰나미를 겪은 후 좀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는 건데. 초콜릿.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어린 나이에 쓰나미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 아팠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이 아이는 부모가 모두 쓰나미로 죽었지만 거센 파도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발견한 주민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아, pada hari Selasa ditemukan itu kan tsunami ini malam hari jam 10 kurang. Iya, iya. Jadi esokan hari besok esok harinya hari Selasa. Ya, yang lainnya itu tapi dia dekat jalan itu, dekat jalan tepi laut. Tapi dia sudah digulung dengan ini kan kena sudah luka sini, sudah luka ini. 외신들은 인도네시아발 기사로 아기의 생존을 기적의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기는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이 아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쓰나미가 몰아친 지 일주일째 아직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한 오지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구조대 등 7척의 쪽배가 피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예상외로 높았습니다. 도중에 두 척의 쪽배를 끌고 오는 예인선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침몰 위험이 있으니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수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네, 지금 저쪽으로 가면 침몰한대요, 배가. 그래 지금 저 조그만 배들을 지금 다 이동해가지고 지금 이제 큰 배를 조금씩 옮겨요. 지금 못 간대요. 높은 파도가 빠르게 밀려오며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침몰했대요. 예, 얼마 전에 구조라고 한 팀 중에서. 두 팀이 바로 배가 침몰했대요. 함께 출발했던 쪽배들이 인근 섬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파도를 피해 인근 섬에 대피했습니다. 말라꼬바라는 이름의 이 섬 역시 쓰나미에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다른 쪽배를 타고 온 한 소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상태가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래 다리 많아? 네, 이렇게 생겼어. 숟가락 마우가 많아? 그러러가서. 답이 끝나봐 숟가락 뒤시 또 맛이 볼룸 숨부 우다스. 불름 숨부 끝났다 먹고 사나. 자리 봐봐. 바빠냐 스카랑 아다 뒤지 또. 17살의 이 소녀는 하루치 음식만 소지한 채 쓰나미로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선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이름 모를 식물을 으깨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소녀가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세탄. 아다 세탄. 세탄 masuk di dalam tubuhnya. Ada itu. Jadi sekarang udah keluar setan belum? Sudah keluar. Sudah keluar. 이 섬에서 유일한 의사는 무당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이 실이 악령을 제거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를 시카카베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았고 바다는 날뛰었습니다. 다행히 시카카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 팔에 기대어 무태에 오르던 소녀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Ya, kondisi kalau menurut saya sebenarnya kita tadi memantau tensi, tekanan darah maupun denyut nadi sebenarnya enggak masalah. Itu dari psikologisnya sebenarnya, hanya dari stres pasca trauma namanya. Itu trauma berat. Tentu saja kehilangan orang tua tiba-tiba sangat berat. Tsunami에 휩쓸렸던 공포와 충격이 남아서 바다만 봐도 실신한다는 것입니다. Terbayang gelombang yang besar itu, Pak. Kenapa kita bisa selamat dari sana? Karena ada kayu, Pak. Ada kayu. Selama berapa hari? Satu malam. Satu malam terapung ya? Ya. Cuma berdoa aja. Oh, berdoa. 현지에서는 당국의 구조 작업이 늦어져 희생자가 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구조 활동이 시작된 것은 만 하루가 지난 후였습니다. 행정 책임자에게 구조 작업이 늦었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selamat datang. Mana ibu? Persoalan kita kan malam itu ya terjadi tsunami dan orang di sini juga tidak tahu. Baru pagi, kalau saya tahunya pagi ada orang yang lari dari Muntei. Dia jalan kaki sampai ke ini, dia minta bantuan ke Muara Tekako. Oh, ya ya. Ya. Siap. Fasilitas habis, tidak ada bot, nggak ada sampan, tidak ada siap di Mentawai, semua habis, tidak ada lagi. Nah terpaksa mereka lari jalan kaki minta bantuan. Indonesia는 2004년 쓰나미 당시 약 16만 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오늘.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아다 알람. kalau alatnya ada, tapi kemarin tidak berfungsi dengan baik. Tidak fungsi? Tidak berfungsi dengan baik. Kenapa ya? Karena tidak ada apa namanya peringatan dari alat itu sendiri. Oh, jadi masyarakat tidak mendengar. Iya, tidak. Itu yang alarmnya itu tidak aktif. Bagaimana itu enggak tahu orang-orang. Kita kurang tahu untuk itu. Kenapa? Entah rusak atau gimana, kita kurang tahu dengan alat itu. 떠나기 앞서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객선이 뜨지 않아 며칠간 고립된 끝에 헬기를 불러야 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섬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쓰나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2004년 쓰나미를 당한 후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쓰나미가 닥친 문따와이 해상에도 전자부표를 두 대 설치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경보기가 재구시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쓰나미 참사는 당국의 태만으로 생긴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동희, 전성관 PD 수고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연재해를 거듭해서 당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나 몬테이 바로바로 섬의 상황이 왠지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웃나라든 우리나라든 국민들이 똑같은 유형의 재해를 되풀이해서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